최재현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SK온 대표로 자리를 옮겨 8년 만에 경영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. 재계에 따르면 SK온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최 수석 부회장을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며 현재 SK온을 이끄는 지동섭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 수석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생으로 2013년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뒤 취업 제한을 적용받다 10월 말 취업 제한이 풀렸습니다. 그동안 재계에선 최 수석 부회장이 SK그룹의 배터리 사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애정이 크다며 취업 제한이 풀린 직후에 SK온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.